네, 지난주 금요일 날, 불의한 자가, 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자죠. 지금도 교회 밖에, 네, 불의한 자가 많죠. 간혹가다 이제 기존의 교회터를 떠나서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또 주님의 백성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 불의한 자가 교회 밖에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고 할수 없어요. 지금 일반적인 이렇게 교회 틀 있잖아요. 이렇게 상가를 넣든 뭐 가정에서 개척을 하든 이런 틀을 벗어나서 지금 가정에서 어떤 상처 때문에 이렇게 어떤 뭐한 가정이든 두 가정이든 세 가정이든 뭐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모여서 뭐 목회자가 없이도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밖에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교회 틀 밖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건 맞아요. 영적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의한 자예요. 영적인 교회. 예.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백성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의한 거예요. 그건 맞아요. 자, 불의한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의롭다함을 얻은 자, 성도죠? 성도가 의를 또는 거룩을 추구하는 차이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이 불의한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러니까 의가 들어오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 한마디로 칭의예요, 칭의. 칭의. 칭의가 뭐예요? 칭하다. 칭하다, 칭자. 의는 뭐예요? 의롭다. 의롭다고 칭하다. 그래서 칭의가 뭐냐면요.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도 의로워. 내 아들이 죄가 없는 것처럼, 너도 이제부터 의로워. 그렇게 의로운 자로 칭한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삶 가운데 의롭게 사는 건 칭의가 아니에요. 의를 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칭의는요, 칭의는 일생일대에 딱한번 옵니다. 딱한 번. 언제? 거듭날 때, 우리를 의롭게 칭하는 거. 우리를요. 근데 좀 이따가, 뜻밖의 얘기가 나옵니다. 뜻밖의 얘기가. 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의롭다고 칭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뜻밖의 얘기가 나옵니다. 뜻밖의 얘기가.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이 불의한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 없다. 예. 네.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 없이 우리 안에 의가 들어오는 게 그게 이제 칭의예요, 칭의. 칭의. 그래서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칭의 받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임은 끝났다 그래요, 모든 게임. 그러면서 막 귀신 들리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막 교회가 막 날린다도, 뭐한번 믿으면 그냥 끝났다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뒤틀리는데도. 자, 두 번째 소제목은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 성도죠? 성도가 의를 또는 거룩을 행하는 것은 행함이 필요하다를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거룩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을 제껴놓고, 성령님이랑 예수님의 인격이 같으니까, 성령님을 제껴놓고 하는 예수만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응? 성도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가 될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게 문제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 봤고요. 지난 수요일 날, 네 번째까지. 성령을 의지하면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거룩이요.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의,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의 말이에요. 우리 의.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를 봤죠. 그렇죠? 성령을 의지하면, 그러니까 세 번째 소제목의 정확한 답을 이제 네 번째가, 세 번째 소제목이 품고 있는 그 뜻을 네 번째 소제목이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다.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의 의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네 번째를 봤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 아까 수민이 형이랑 얘기하다가 그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홀리니스가 다르다고 했는데 네 번째 소제목에서 보겠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거룩, 홀리니스가 처음에는 다르다고 했다가 왜 네 번째 소제목에서 같다라고 하느냐 해서 한 번 더 짚어주면 좋겠다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다섯 번째 소제목은요. 복습이에요. 복습. 다섯 번째 소제목은 복습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복습으로. 네, 그냥 소제목이 복습이에요. 뭐 이미 소제목이 다 나와서 뭐라 하기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할 건데요.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들 예수님의 죽음,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죄덩어린 우리가 무죄가 되는 거, 의롭게 되는 그 단어를 좀 볼까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형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설교 때문에 시원했대요. 뻥! 차버린 거예요. 제가 뻥 하니까 우리 환이가 네, 불안지수가 높아요. 근데 뭐 다른 나라를 떠나서 국내만 보더라도 귀신의 있잖아요. 귀신의 감동, 느낌, 어떤 내적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 귀로 들리는 사운드, 마음에 들리는 사운드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그 국내에만 보더라도 엄청난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어. 근데 이분하고 통화하는 끝자락에 있잖아요. 그냥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서울에 병든 영성을 부셔버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수도권 영상이 굉장히 경들어 있거든요. 경들었다고.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뭐하라고 수도권 치유센터를 그 상가를 또 외웠냐. 천안 식구들이 일제히 똑같은 소리하게 되면요. 여기 누가 남더라도 제가 여기 빼고요. 저는 수도권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지금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그 메시지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으면 여기 닫아버리고요. 천안에서 충분히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100% 있잖아요. 뭐하러 수도권 치유센터를 세우느냐, 상가를 뭐하러 얻느냐라고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를 하면 저희가 떠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부른 거지. 여러분들 지금 배가 부른 것 같아. 나의 평안함에 그냥 지금 안주하는 것 같아. 지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 지금도, 이렇게 치유센터 때문에 기도하는 영혼들, 또 치유센터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 쓰는 것도 있을 텐데 어저께는 그
제가 어저께 그 남양주시를 진접을 갔다 왔는데 어떤 형제를 만나고 왔는데 그 중간에 어떤 분이 전자피아노가 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쓸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자피아노 이 사실 이게 좀 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전자피아노 줄 모르고 신디가 낡아서 만약에 이제 교체할 신디를 어디서 얻으셔가지고 주시려고 하는 그날에서 이제 저희 교회 신디가 오래돼서 교체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치유센터에서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짜리든 뭐 조금 낡았든 뭐든 이 치유센터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치유센터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치유센터에 필요하다니까 치유센터를 얻게 되면은 그게 이제 조금 무거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그 용달차로 옮겨야 될 거야. 근데 치유센터를 얻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주겠대요. 인천에 어느 성도님이. 그 지금 하나님께서 벌써 예배를 걱정하셔가지고 전자피아노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 뭐 그게 뭐 중고든 뭐든 상관없고요. 아무쪼록 오늘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말미에 제가 영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상담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최근에도 뭐 전화를 많이 했지만 오늘 이분하고 통화가 끝나는 즈음에 수도권의 뒤틀린 영성을 딱 부셔버리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감동, 느낌 이런 거 조심하라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라고. 근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뭐 대단한 뭐 건물을 크게 세우고 그게 아니야. 한 영혼이야. 우리 때문에 수도권에 또한 영혼이 살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원해요. 한 영혼. 사도 바울 하나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돌아서죠, 그렇죠? 엄청난 사람이 돌아서. 사도 바울의 순교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엘리야 하나 때문에 엘리야의 영적 제자들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영적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를 제대로 세워놓으면 대단한 일을 벌리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5,000원짜리 하나라도 더,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 커피 마실 돈 줄여서, 헌신하기 바라고, 이미 또 하나님께서는 치유센터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전자피아노 주신다는 분이 뭐라냐면요. 그럼 목사님, 천안보다는 이분도 기도받으러 가끔 오는 분인데, 그럼 제가 천안교회 가는,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러 가는 그게 이제 천안교회보다는 가까워지는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치유센터를 이제 제가 화요 찬양 치유센터로 인도를 할 겁니다. 일주일에 딱한번갈 거예요. 화요일 날, 아직 시간은 안 되긴 됐어요. 화요 찬양 치유 모임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걸로. 근데 우리 식구들은 기도 못 받아요. 인천에 살든 어디 살든 우리 식구들은 기도 못 받아. 예배는 올수 있는데 기도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말고 이제 화요일 날은 우리 교회 밖에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양해를 구합니다. 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구속이죠. 우리 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의 은혜로 그렇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옛죄로 우리의 옛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 때 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 이게요. 동사예요. 동사. 동사. 헬라어 사전의 그 단어 순번으로 1344번입니다. 1344번. 자, 의롭게 되다. 의롭게 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있잖아요. 1343번, 1444번. 1343번은 명사고요. 1344번은 동사인데 이 둘 다 있잖아요, 둘 다. 둘 다 헬라어 사전 그 순번으로 1342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의. 이 하나님의 의, 의라는 1343번 이 명사와 의롭다함을 얻다라는 이 1344번 이 동사는 1342번 어떤 거냐면요. 공의로운 또는 의로우신 또는 무제한에서 헬라어 단어상으로는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스. 그러니까 1343번 명사와 1344번 의롭다함을 얻다 또는 칭의를 얻다 하는 이 1444번 이 동사는 형용사인 1442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디카이오스, 공의로운, 의로우신, 무제한이라는 형용사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있잖아요. 둘 다. 둘 다. 의라는 명사와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의라는 명사와 의롭다함을 얻다 또는 칭의를 얻다 하는 이 동사는 둘 다 1442번 디카이오스, 공의로운, 의로우신, 무제한이란 형용사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1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6장 우리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네, 불의한 자죠. 불의한 자 한마디로 이와 같은 자들은 불의한 자입니다. 네, 9절 10절에 나온 불의한 자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불의한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우리 성부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의롭다 하심을 얻다라는 이 동사요. 이 동사입니다. 동사. 1444번이에요. 그래서 요 단어는 동사인데 동사면서 수동태고 1인칭 과거고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제가 그래도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동사고 수동태고 예, 의롭다함을 중견 의롭다 여기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거니까 수동태고요. 받은 거니까 수동태. 또 그리고 제1 부정과거로 해서 1인칭 과거 제1 부정과거입니다. 1과라고 되어 있어요. 1과 제1 부정과거 또 직자로 되어 있는 직설법 그래서 에디카이오 대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디카이오 대테. 네, 발음은 그래요. 발음은 6장 11절이 에디카이오 대테. 야, 이걸 헬라어를 공부를 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과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옛죄를 다 부셔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한마디로 무죄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무죄 상태. 원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원죄로부터.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도 동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동사입니다. 둘 다 1444번입니다. 우리 기도서 우리 3장 7절입니다. 그동안 했던 거를 좀 같이 보는 겁니다. 우리 기도서 우리 3장 7절입니다. 우리 기도서 3장 7절입니다. 그동안 제 설교를 꾸준히 안 들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예, 더러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메모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자기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러니까 메모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적었는데 그것을 깨달은 방식대로 또 밑에다 있잖아요. 설명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세상 공부 잘하는 자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도 메모만 잘하면 이게요. 메모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메모도 잘하지만 메모된 것을 깨닫고 그 밑에다가 설명을 부연 설명을 잘 써놓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설교 노트를 이렇게 이제 징계받는 사람들한테 설교 노트를 제가 봤는데 형식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네모만에서 제출하게 되면 성장이 없어요. 근데 깨달으면서 아 그렇구나 깨달으면서 이렇게 밑줄도 긋고 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설명도 적어놓고 그러면은 빨리 따라옵니다. 자, 우리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 은혜죠. 의롭다심을 얻어. 우리가 의롭다심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니까 수동태죠. 그래서 이것도 동사고 제1부정과고 또 수동태에서 디카이오 덴 테스. 네, 얘는 디카이오 덴 테스입니다. 뭐 분사냐, 뭐 과거형이냐, 뭐 제일 부정과고, 뭐 수동태냐, 직설법이냐, 능동태냐, 뭐 다양한 걸로 발음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얘도 1344번, 네, 의롭다 여기다 또 칭의를 받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3장, 고린도전서 우리 6장, 디도서 3장은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가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칭의를 받는 그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칭의를 받다 또는 의롭다심을 얻다 또는 의롭게 되다라는 동사를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칭의를 받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지난 시간에 했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네, 지난 수요일 날 봤던 말씀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십자가 사건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우리를 있잖아요. 무죄 상황으로 우리가 죄가 없다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있잖아요. 의롭다 칭하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주님 만날 때.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그 의로움이, 그 의로움은 우리의 삶으로 범접치 못할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의가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할 수 없는 감히 우리 피조물 된 우리가 범접치 못할 의라면 한 번 구원이 원한 구원 맞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의를요, 행하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는데, 그 의를요,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 이게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의가, 이게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의가요, 우리가 감히 있잖아요? 행할 수 없는 거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요, 우리 안에 들은 그 의의를요, 삶 가운데 드러내래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왜요? 우리가 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거 있잖아요. 그 향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하도록 우리 신분을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그런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그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제껴놓고, 뭐 성령님이 예수님이랑 같다? 그런 잘못된 삼위일체로 성령을 제껴놓고 그냥,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주님, 하나님 하다 보니까 하늘나라에서는요, 답답함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이랑 인격이 같다라고 치부함으로 인해서 이 땅 교회가요 광야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렇게 못대목에 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성령을 거역하고 있으니까 이게 역사가 반복되는 거야. 어떻게 성령이 예수님이 되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른 게 없대요. 내가 와서 다 끝날 것 같으면은 내가 주는 물이라고, 성령을 내가 주는 물이라고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변화시킴에 있어서 어려운 말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별개의 인격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 바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과 연합하는 자는 이 땅에서 목마름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목회자들은요, 성령님이 예수님이래요. 부셔버려야 돼, 그냥. 부셔야 돼.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삼위일체가 진리기 때문에 저를 있잖아요, 이단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100% 진리거든. 역대 있잖아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삼위일체를 증거했거든. 인격적 구별성을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라고 연합된 하나로 증거했기 때문에 뭐 사이비란 뭐 이단 명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있잖아요, 저를 태클을 걸면 자기들이 이단이 되거든. 이게 있잖아요, 이제 진리전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못 덤비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있잖아요. 이 성령님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구별해서 의지하는 그 우리가 삼위일체를 지금까지
따라왔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은 아들의 그 피값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의로운 향기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이것까지도 일련의 하나의 하나 있잖아요. 진리의 레파토리야 그냥 이게. 자, 우리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열매는 그죠? 성도들은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성도의 열매를 말해요. 성도가 드러낸 열매는 모든 착함이래요.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성도는 착해야 돼. 막 사기치고 뇌물 주고 뇌물 받고 거짓말하고. 어? 전세 사기꾼으로 몰리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있잖아요, 분명히 전세 사기꾼 가운데 기독교인도 있다니까. 목회자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을 수 있다니까. 있어요, 있어. 오히려 믿는 사람 더 못된 사람, 더 못된 사람 더 많아. 성도가 삶 가운데 나타난 열매는 착함이래. 착함, 모든 착함. 뭐라 해요? 그 다음에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의로움이요. 헬라어 사전의 이 단어 순서고요. 1343번이야.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 아까는 우리가 이제 칭의를 받다, 그렇죠? 칭의를 받다 또는 의롭다함을 받다. 이거는 동사죠. 동사. 예, 지금부터는 이제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낸다는 그런 차원에서 명사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헬라어 단어로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근데 뭐라고요? 어디서 유래했다고요? 디카이오스에서. 헬라어 사전 1342번에서 유래가 됐어요. 디카이오스라는 형용사에서. 자, 이 의로움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가운데 나타날 열매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대. 의로움. 성도의 삶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인데요. 하나님의 의와 같이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래요. 공의롭고 한마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는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와 싸우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서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라면서 죄와 피 터지게 안 싸운다? 그러면 귀신 들리게 돼 있고 귀신 충만하게 돼 있고 지옥 가게 딱 좋아. 요한일서 우리 2장 2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수요일을 봤던 말씀들을 좀 잠깐 보는 겁니다. 로마 3장, 고전 6장, 우리 디도서 3장은 칭의를 얻다, 또는 의롭다심을 받다라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동사를 받고요. 에베소서 5장, 지금 요한일서 2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의 또는 공의 또는 무죄 이런 뜻으로 명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장 29절이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누구예요? 성도인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예, 하나님 아버지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롭죠. 한마디로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의가 뭐냐면 죄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의를 드리는 건 뭐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싸우면 자기 의야. 성령을 의지해서 악령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면 그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힘으로 하는 건 종교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땅에 성령을 빼버린 교회들, 성령과 상관없는 종교들은 다 있잖아요. 종교예요. 종교 집단이야. 왜냐면요, 수많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2000년 전에 주님과 상관없이 사라져간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을 제껴놓고. 자, 우리 2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의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의는 뭐예요? 명사죠, 명사?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자마다니까 성도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의의가 뭐라고요? 죄를 싫어하는 거다. 죄와 싸우는 거다. 죄를 밀어내는 삶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왔는데 그 의의를 삶으로 드러내는 게 성도예요.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고전 6장, 디도서 3장은 동사 있잖아요. 동사. 동사 의롭담을 받다 또는 칭의를 받다라는 동사를 받고요. 에베소서 5장, 요한일서 2장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의, 공의로움이라는 명사를 봤어요. 자, 이번에는요.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4절이요. 여기에요.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현야부님이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뤘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에? 믿음으로 행함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음으로만 행함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근데 있잖아요.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다라는 이게요. 여기서 나오는 이 의롭다 하심 있잖아요. 의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동사예요. 동사. 헬라어 사전 1444번입니다. 뭐예요? 의롭다 여긴다는 거예요. 성도가 삶 가운데 삶의 행함으로 의의를 행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성도가 행함으로 칭의를 얻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24절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을 때, 그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을 때 거룩한 삶이 수반되는 그런 행함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요,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처음 들어오는, 우리 안에 처음 들어오는 칭이 있잖아요, 칭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그 칭이 있잖아요, 칭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칭이는요, 우리의 거룩한 삶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서 24절의 이 행함은 믿기 전에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목격해서 목격할 때 우리가 뭐 거룩한 삶을 무슨 뭐 마음을 청결하게 해가지고 청결하게 하는 그런 행함을 따라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24절의 이 행함은요 성도가 거듭난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20절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자가 성도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의 그런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내가 보거든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어떨 때요? 거듭난 이후에 성도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래서 있잖아요. 24절의 이 행함은요.
거듭날 때 있잖아요. 거듭날 때 우리가 뭐 착한 행동을 하고 무슨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회개 기도를 많이 한 그런 행함이 아니에요. 이 행함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죄와 싸우는 말씀대로 사는 행함 자체다. 그럼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성도가 삶 가운데, 성도가 거듭난 이후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를 말씀대로 사는 그 행함 때문에 뭐를 받아요? 의롭다시 받는. 우리는 의롭다시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그 피값으로 있잖아요. 그 비싼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의롭다시 받았는데,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거룩한 착한 의로운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또 받는데요. 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심을 받는 것은 믿을 때만이 받는 게 아니라 믿을 때만 받는 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족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하노라. 어떨 때요? 아들의 피값을 의지할 때 내가 너를 의롭게 하노라 칭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교했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처음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삶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또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피를 늘 의지함으로 날마다 지은 우리가 연약해서 날마다 우리가 짜잘하게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어떨 때요? 아들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네가 범한 죄를 내가 깨끗하게 씻겨주노라 라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삶 가운데도 의롭다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영어 단어. 하나님의 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응? Righteousness.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우리는 삶 가운데 있잖아요. 행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의가 드러나야 돼.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로마서 우리 14장 우리 17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우리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로마서 우리 14장 우리 17절. 우리 한우경님이요. 네. 그렇게 읽으시는 것처럼, 예, 진도가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읽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풀 줄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먹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 먹잖아, 그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게, 우리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지만, 정말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함에 있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의가 드러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넘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있잖아요. 허구한 날 싸우고 허구한 날 있잖아요. 목사파, 장로파가 돼가지고 교회가 두 쪽으로 찢어져가지고요. 주일마다 있잖아요. 막 서로 욕해.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평강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평강에 사라진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는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기쁨이. 기뻐. 왜요? 우리가 기뻐할 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성령과 연합할 때, 성령과 연합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정체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 뭐예요? 공의로. 또 뭐예요? 거룩함. 또 뭐예요? 죄 없는 거, 죄 없는 거. 죄를 싫어하는 거. 죄를 싫어하는 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게 바로 의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홀리니스, 이 성도의 거룩과 또 라이처스니스, 하나님의 의, 그리고 성도의 거룩이 같은 개념인데, 왜냐면요, 이 홀리니스랑 왜 라이처스니스 있죠? 하나님의 의 있잖아요. 의, 라이처스니스. 성도의 거룩이라는 홀리니스와 하나님의 의라는 라이처스니스가 이게 왜 같은 개념이냐? 제가 그랬잖아요. 성도의 삶 가운데 거룩, 홀리니스가 나타나야 되고 라이처스니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했는데, 이게 제가 처음 소제목 첫 번째에서는 이게 의미가 다르다고 했어요. 의미가. 왜냐하면 단어가 너무 다르니까. 단어가. 어? 단어가. 단어가.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님의 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단어 차원에서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궁금해 생각하면요, 성령을 생각하면요, 홀리 스피릿이 거룩한 영이에요. 성부는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요, 거룩한 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의의가 뭐예요? 무결점의 거룩을 말해요. 의의가 뭐예요? 죄와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와 뭐를 품고 있어요? 홀리요, 홀리. 거룩을 품고 있어요. 그쵸? 거룩. 근데 성도의 거룩함을 할 때 홀리니스, 홀리니스 있잖아요.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은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핀트를 빗나가는데, 성도의 이 홀리니스라는 것은 성령의, 그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주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도의 홀리니스란 것은 하나님의 라이처스니스랑 다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나 거룩한 하나님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성도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건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